자, 세월호 실종자 10명의 가족이 어젯밤 선체 인양 여부를 두고 공식 회의를 예. 가졌는데요. 네, 회의 실종자 결과 가족분들이 보시죠. 가장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기자님들이 그러한 점을 좀 고려해 주셔서 특히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 실종자 가족들의 아픈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기자님들께서 실종자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현 시점에선 생각합니다. 그 먼저 세월호 희생자 고 인태범 군의 아버지인 인병선 아버님이 어제 저녁 10시경 태범이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실종자 가족들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1차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기자님들이 어제 회의 예정 시간인 8시에 많이 오실 것이 예상됐고 실제로 많이 오셔서 가족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실종자 가족 들의 아픔과 고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정된 시간인 저녁 8시보다 더 일찍 실종자 가족들은 2시간여 회의를 진행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팽목항에서도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정신치료차 올라가신 가족들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수색 지속과 인양 여부를 안건으로 첫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진도체육관의 실종자 6가족들은 오후 5시에 2시간 동안 논의 후 무기명 투표를 하였으며 팽목한 가족은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논의 후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안산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두 가족은 전화를 통해 의사를 표명하여서 실종자 10명 9가족의 의사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실종자 대책위원회는 가족회의 결과 수색 지속, 인양 여부를 포함한 모든 안건을 실종자 가족 중 3분의 2 가중종족수로 의결하여 실종자 가족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분의 2 가중종족수로 의결하자고 의사를 표명한 가족이 8가족, 만장일치로 결정하자는 가족이 한 가족이었습니다. 수색 지속, 인양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실종자 가족 전체 9가족 중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4가족으로 인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자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11월 수색 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11월 수중수색은 실종자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가족이 요청하는 수색 사항을 해경 현장 지휘본부에 전달하고 해경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25년간 기상 통계를 분석한 현장 지휘본부는 11월에 수중수색 가능 파고가 약 20일, 11월 수온을 약 14.3도로 예측하고 있어 작업 여건으로는
충분히 수중수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상여건으로 인한 피항 후 바지선이 현장에 복귀하는 내일 수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헌신하는 잠수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실종자 가족은 26일 오전 10시 진도 군청에서 이주영 장관님을 면담하고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가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수색구역에 대하여 수색을 지속하여 줄 것을 요청드렸으며 장관님은 실종자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수색팀을 독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색의 최종 수단으로서의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책의 회의 결과 내용 들으셨고요.